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국내에는 인구의 약 2% 이상, 그중 중증 환자는 3만 명에 달합니다. 주로 20, 30대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건선은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악화와 호전을 반복, 수년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게 됩니다. 건선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건선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방법의 안전성입니다. 전신 80%가 중증 건선으로 뒤덮여 수년째 일상생활을 포기하여야만 했던 20대 남자 환자분을 줄기세포 전문기업 미라셀 주식회사의 보건복지부 및 NET 신기술 인증을 받은 첨단 바이오 시스템 스마트 M셀2를 사용해 건선의 근본적 원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한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살 초반 군대 가기 직전이고 배부위 쪽에 그냥 한 두드러기 정도 비슷하게 났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만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 퍼져 있고 막 그래요. 저희 집이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아 유전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이제 피부도 안 좋고 면역력도 좀 낮은 편인데 술이나 이런 담배를 워낙 좋아하니까 확실히 몸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망가졌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런 거는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각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옆자리가 여성 직원이셨는데 여성 직원이 제 이쪽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에서 저도 몰랐을 때 화장실 갔는데 여기가 흰색으로 다 이렇게 두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의자에 막 각질 떨어져 있는 것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심각성을 좀 알았죠. 그 남들한테 그 주는 불쾌감이 좀 있을까 봐 그게 좀 심해요. 첫 발병이 20살 때였으니까 6년이죠. 6년. 네, 대학병원이든 뭐 피부과든 한방병원이든 뭐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잡아도 한 20곳 이상은 다녀봤지 않을까요? 저 같은 후기는 거의 뭐 웹상에서는 보기 힘들고 건선류에 대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의아함이 좀 있었죠. 이게 과연 될까? 다른 치료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했죠. 각질이랑 두피 정도만 없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옷을 입으니까 안쪽인 부분은 제가 그냥 관리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알 수 있는데 두피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라 그냥 그런 부분만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러면 이제 저도 일상생활에 일단 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바라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피부터 거의 발목 까지 다 있었고요. 제일 심했다면 아마 배 부분이 제일 심했지 않았나 싶어요. 건선만 봤을 때는 거의 0%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거든요. 제 눈에 확 띌 정도로 확 바뀌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아마 그 보시는 분들도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시기에는 좀 안 믿을 수도 있을 만큼의 효과가 좀 빨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질은 이제 그냥 아예 안 떨어지고요. 첫 주사 맞고 이틀 동안 됐어요. 이틀 딱 자고 나니까 완전 이제 몸이 약간 새 사람 된 느낌으로 그런 느낌도 들고 개운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무거움도 없고 그래서 뭐 물론 피부만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대체가 다 뭐가 활성화된 거겠지만 그냥 딱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세포치료 딱 받고 딱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이 세포치료 받았을 때는 일단 약 복용하는 게 일단 없고 그냥 오로지 제 몸 안에 있는 걸 뽑아서 다시 그냥 넣을 뿐인데 그 효과가 나온다는 걸 딱 느꼈을 때 좀 더 미래야 돼서 이제 뭔가 이게 좀 그냥 자연적인 치료 방식이 된다면 저는 이거 그냥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제가 워낙 건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서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것도 알아서 제 주변 지인들이 원래 저는 활발하게 좀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안 나오니까 먼저 이렇게 말도 조심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먼저 이제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고 막 이런 게 잦아서 그런 것만 해도 제 일상생활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건선 같은 게 안 나은 이상 생활을 불편한 걸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 부분 정도는 좀 더 고민을 좀 덜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과 골수를 추출해 양질의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등 토탈셀을 추출하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였습니다. 자가 줄기세포로 부작용의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시술하여 시술 전과 후 호전되는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Stem cell specialized, Miracell.